친구들 안녕. 리본 언니예요. 커트 언니예요. 언니 잘 지냈어요? 네. 요즘 이제 점점 추워져가지고 어우 좀 썰렁썰렁해요. 맞아요. 감기 네. 걸리면 안 돼요. 독감 주사 예방 접종도 하시고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도 꼭 주사 맞아요. 아픈 거 정말 싫어요. 리본 언니도 너무 싫지만 맞아야 돼요. 네. 커트 언니도 맞았나요? 맞을 거예요. 네, 꼭 거예요. 맞으세요. 친구들 그래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무슨 얘기가 듣고 싶어요, 언니? 그거! 아하! 뽑기! 맞아요. 뽑기로 오늘도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오늘은 오늘 또 우리 커터 언니가 뽑아볼게요. 네, 제가 뽑을게요. 자, 오늘은 누가 나올까? 진짜 얼마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가롯 유다가 누구지? 그 사람 누군지 아세요? 오, 좋아요. 그럼 제가 가롯 유다에 대해서 우리 커트 언니에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야기하기 전에 언니가 블럭을 만들려고 준비했어요. 블럭 좋아해요. 네. 짜란! 와!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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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좀 만드느냐고 힘들었어요. 와, 멋지다. 진짜 네. 멋있어요. 멋있어요? 근데 네. 이거는 무슨 장면이에요? 무슨 장면일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맞춰볼까요? 생각해봐요. 음료수를 마시고 있고. 맞아요. 요 코브로는 음료수를 먹고 있죠. 뭐 앞에 있는 거. 예수님 앞에는 이런 빵이 있어요. 밥 먹는 거? 오, 맞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밥을 먹는데 이 밥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마지막에 먹던 그런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라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언니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궁금하죠? 우리 모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고! 예수님! 이렇게 좋은 음식과 포도주를 예수님과 함께 마시고 먹으니 참 좋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을 함께하니 예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신 그날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요. 베드로, 넌 뭐가 좋아서 이렇게 난리가 났어? 오늘은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용히 지내야지. 맞아, 맞아. 근데 예수님, 아까부터 안색이 안 좋습니다. 무슨 근심이 있으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어? 저는 응?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저도 아니죠? 아니, 나냐. 나는 아니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도대체 누구야? 나는 이렇게 성경의 기록대로 가겠지만 나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았을 것인데.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 네가 말했다. 예수님, 이제 식사를 하시면 어떨까요? 다 같이 기도를 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자, 이 잔을 모두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이다. 이것이 너희와 함께 내가 먹고 마실 마지막 포도주이니라. 예수님, 어디로 가시려고 이게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십니까? 오늘 밤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면 제가 이 칼로 싹 다 잡아두겠습니다. 오늘 밤 달기 울기 전에 너는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 왜 그러신다요? 저는 그럴 일이 없다니까요.
아니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잡아간다고? 밖에 사람들이 와 있다. 제가 인사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사람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 여기 은 30냥이 있으니 받아가거라. 라피오, 안녕하십니까? 친구여, 무엇을 하려고 여기에 왔느냐? 얘들아, 잡아라! 끌고 가라!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이다! 끌고 가자! 안 돼! 안 돼! 예수님을 잡아가지 말라고! 안 돼! 어? 언니!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어떡해요! 진짜 예수님이 잡혀갔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랐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멋진 왕궁에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민족들을 구원해낼 거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의 이런 고통과 슬픔을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셨어요. 커터 언니 너무 속상해요. 리본 언니 정신 차려요. 리본 언니 너무 속상해요. 네. 왜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면서 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을까요? 이건 배신이야, 배신. 완전 배신. 그러게요. 유다는 왜 그랬을까요? 커터 언니 너무 근데 슬퍼하지 말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잡히시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원망하지 않으시고 유다나 뭐 베드로나 많은 사람들이 배신을 처음엔 했지만 그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그 제자들도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도 모두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로서 더 잘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마음먹고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살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커터 언니 한 주간도 씩씩하고 건강하게 지내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 어떨까요? 좋아요. 네, 그럼 친구들도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